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김관 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톱 뉴스는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의 드디어 정책이 제대로 한번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은 증세, 세금을 걷는 쪽으로 얘기를 꺼냈고, 이제 윤석열은 감세,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증세 대 감세, 증세 대 감세. 이 프레임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대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또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국토 보유세, 토지세, 한마디로 말하면 땅세죠, 땅세. 땅에다가 세금 물리겠다. 이 땅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바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이 반대 논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 반대라는 말을 왜 꺼낸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한 여당 후보. 이제 그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이제 20일 뭐 전후로 해서 얼개를 다 갖추겠다. 그런 상태에서 투스톤, 두 개의 돌멩이란 뜻이죠. 투스톤, 윤석열의 석, 이준석의 석, 돌석대는 아닌데 그냥 투스톤 이렇게 정가에서는 부릅니다. 이 투스톤의 그 김종인 바짓가랑이 끌어당기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속세는, 속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끌어당기는 것 같으면서도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 땅세, 토지세 얘기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일단 좀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게 토지 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입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국토 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 소득형이어야 합니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의 놀아나는 바보 짓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성 언론. 또 악성 언론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패 정치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끝끝내 대장동 게이트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이냐. 대장동 게이트를 이제 부패 정치 세력,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을 이야기하겠지요. 당시 성남시 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제 새누리당 시의원들,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곽상도 의원을 이제 국민들이 떠올려줬으면 하는 그래 바람 속에서 부패 정치 세력, 그리고 악성 언론에 놀아나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재명 후보는 바보라고 욕을 퍼부은 셈이 되는 거고요. 이 증세를 하고 국토 보유세를 걷어들이고 그래서 기존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거기다 또 하나 더 옥상옥으로 국토 보유세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들은 다 악성 언론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든 궁지에 몰리면 대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전 언론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는 그런 모험을 감행할 때가 있습니다. 소수의 그 지지자들을 보듬고 그 지지자들하고 동행을 하면서 한발한발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있어서 거래세와 보유세 이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화두를 제대로 꺼냈다 뭐 이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11시 김부한 쇼 그리고 저뭐 조선일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대신에 집값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유세의 그 비율을 늘리고 대신 거래세를 경감시켜서 거래는 활발하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건 부담스럽게 이제 그렇게 기본 틀을 짜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니냐 이제 그랬었습니다. 거래세를 경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의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요. 이제 이게 거래세를 낮춰준다. 이제 거기에는 부분적으로는 뭡니까? 부동산 소개할 때 내는 복덕방비. 이것도 좀 경감을 시키고 이제 이거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그 거래세를 낮춰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보유세는 지금 말씀드린 재산세, 종부세를 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본 방향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이 땅세, 국토 보유세. 이제 이거는 너무 과격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근본 그 국가 이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의식한 나머지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라는 말 대신에 기본소득 소득세, 토지세, 기본소득 토지세 이런 말을 쓰더군요. 그러니까 땅세를 걷어서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다시 현금을 살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 국민에게 땅세를 거두면 약 50조 원쯤 이제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는 있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가 상위 부동산 보유 상위 10%만 땅세를 더 내는 거고 나머지 90% 국민들은 비록 조금씩 땅세를 내긴 하더라도 이제 기본소득으로 돌려받으니까 플러스 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야당이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 아니 국민을 1대 9로 나눈다는 거야? 상위 부동산 소유 10% 그리고 나머지 90% 국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기존의 재산세, 종부세하고 어떻게 서로 조정이 될 것인지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70%, 80%가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 아파트에도 땅세가 붙을 것이냐. 이제 이 문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 소유주들에게도 일정 지분의 땅이 있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채 정리되지 않은 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매우 세게 이 기본소득 토지세, 국토 보유세, 11시 긴급발표는 그냥 두 글자로 땅세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물어붙이고 있는 셈입니다. 하기야 미국 선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말이 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말 어느 나라 선거에든 다 통용되는 말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단단히 붙들고 수렁으로 자꾸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현상, 그걸 이재명 후보인들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지금 알고 있는 셈일 텐데요. 이제 그래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땅세, 국토 보유세, 이념적으로 치면은 공산주의하고 그 맥이 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금 중국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땅은 중국 공산당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에게는 뭐 60년, 70년 이렇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가짜로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염려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더 걱정을 하는 이유가 윤석열 후보는 지금 세금을 깎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종부세 이걸 완화를 하자. 종부세 세율을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 1주택자 집이 한 채밖에 없는 특히 장년층, 고령층,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수입은 많지 않은, 거의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를 면제를 하자.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중과세 아니냐. 재산세하고 합치자. 왜 땅은 하나인데, 왜 집은 한 채인데, 재산세 따로 내줘. 나중에 종부세 따로 내줘. 세금을 두 번이나 걷냐? 그러면 이거는 합치자.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완화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를 면제하고, 궁극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글자로 감세입니다, 감세. 그런데 이재명은 어찌되었건 뭐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건 말건 아무튼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50조를. 그럼 이거 증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복잡한 얘기들은 다 쓸려나가고 딱두 글자씩만 남는데 이재명 증세, 윤석열 감세. 이 프레임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 매우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민주당 쪽에 끼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가 열렸죠. 만화로 읽는 오늘의 인물 이야기,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이게 책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힘당에 소속되어 있는 내로라는 정치인들이 거의 총집결하다시피 그렇게 그 출판 기념회에 모였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세긴 셉니다. 다들 왔다고 그래요. 빈손으로 안 가죠. 다 봉투 하나씩 들고 가죠. 액수 이상의 봉투 들고 갑니다. 어떤 정치인은 현금 카드 등록기를 갈고 가서 카드로도 현장에서 그 출판 기념일에 돈 받았다가 나중에 두고두고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총괄선대위원장 사실상 원톱을 맡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이제 너도 나도 눈도장 찍으러 가는 겁니다. 봉투 하나 들고 가서 눈도장 찍는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러한 정치의 행태는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021년 11월이나 똑같습니다. 300명이 넘는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다 집결을 했다고 해요. 테이블에 그 이제 헤드 테이블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함께 앉았다고 합니다. 김동인 전 경제부총리는 축사를 하면서 책에 나온 김종인 위원장의 청년 시절 모습을 두고 아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또 너스레를 떠올리고 윤석열 후보는 책을 넘겨보면서 미소를 짓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세훈, 원희룡, 그다음에 현역 의원 중진급 뭐 10여 명, 이홍구, 정은찬 전 총리, 손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 진중권, 권경애 300명이 넘는 인사들이 왔다고 그래요. 이제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가 화끈하게 김종인 위원장의 옷소매를 잡아끌었습니다. 국가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에 또다시 김 박사님께서 김종인 씨가 박사학위 갖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박사입니다. 제대로 된 독일 경제학 박사입니다.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륜으로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너무 나가지요. 윤석열도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길. 물론 그 자리가 자리니만큼 김종인을 위한 자리니까 윤석열도 좀 말에다가 뻐더를 많이 혀에다 발라가지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듣기는 좀 불편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아무 직함도 없는 그냥 자연인 김종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당에서 치열한 경선을 치르고 뽑은 국민들이 50% 동참을 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가 한 일개 자연인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민족 지도자라도 되는 듯이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윤석열 후보는 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잊으면 안 됩니다. 본인은 공식적인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김종인 씨의 옷소매를 붙잡아야 하겠다는 그 생각은 10분 이해가 됩니다만 말에 무겁고 가벼움 그 다음에 격식. 이것을 정확한 그 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저는 좀 불편합니다. 윤석열이 김종인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해 주실 거라 확신하고,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하는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했네요. 이번 대선에 역할을 해 주실 거라 확신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 보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경력, 이력이나 나이 차이로 연배로 본다면 아저씨 뻘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할아버지 뻘이죠. 할아버지 뻘입니다. 이준석 씨한테는 김종인 씨가 할아버지 뻘이죠. 그렇다면은 말을 깍듯하게 해야 된다는 점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그 자리가 김종인 씨의 출판 기념회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이준석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 대표입니다. 어찌되었건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선을 다해
보조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니, 일개 공당에 당 대표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무 우선권을 준 대통령 후보, 물론 그 실질적인 권한에서 대통령 후보는 당 대표보다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당 대표는 당 대표인 겁니다. 외부에 있는 한 자연인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제가 최선을 다해 보조할 수 있으면 자기가 비서가 되겠다는 말을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 들립니다. 똑같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 대표가 외부에 있는 일개 자연인한테 제가 보좌를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극단적인 아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뜨뜻미지근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럴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웃었다고 그럽니다.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옷소매를 잡아야 되는 선거 전략적 국면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말이 좀 심합니다. 김종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3단계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맨 위가 총괄 선대위원장, 이제 김종인 씨가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가 상임선대위원장. 근데 당대표는 이제 자동적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지요. 근데 상임선대위원장 밑에 공동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부장들이 있죠. 본부장들 있는데 지금 선대본부장 후보군으로 오르고 있는 인물들 이름이 권영세, 그 다음에 MB정부에서 비서실장 지냈던 임태희 전 의원, 그 다음에 주호영, 윤상현, 김태호, 김용태, 나경원 뭐 이런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은 부동산 문제,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문제를 놓고 이재명은 증세, 윤석열은 감세, 이런 프레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화끈한 화두는 역시 이재명이 말하는 땅세, 이거 더 걷어들이겠다, 50조.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종부세를 완화, 면제, 통합 이런 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마음은 어느 쪽으로 더 끌리시는지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지금 제 얼굴 보시는 김에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희들 이 골드 버튼이 코앞입니다. 곧 100만 독자, 구독자 곧 네, 도달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